어제 마지막 날도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엇갈린 채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26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되려 힘을 내주면서 743선 전일 대비는 0.6%의 상승 흐름을 보인 채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좀 크게 나오면서 1% 넘는 지수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안에서는 삼성전자만 소폭 오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정적이었던 실적을 내놨지만 4분기부터 HBM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생산을 시작을 한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그로 인한 약간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되려 HBM을 국내 안에서는 가장 크게 선두주자 자리에서 위치하면서 이끌고 가던 SK하이닉스가 되려 4.5%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결국 나섰죠. 일단 공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증을 진행하는 것, 부정거래에 대한 소지가 있다라면서 일단 코멘트를 내놨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아연 이후에 현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이 티웨이 쪽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서 관련주들, 이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SN과 W게임즈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현재 계속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아연 여전히 담아가고 있고요. 그 전일장에서도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흐름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동시에 담아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과 섹터별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큰 반등 흐름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HBM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특히 삼성전자향 반도체 중소형주들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AD 테크놀로지가 2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검사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7%대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본격적으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을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0%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G드래곤이 컴백을 했습니다. 앞서서 로제가 보여줬던 엄청난 YG 플러스 급등 흐름이 이번에 G드래곤이라는 또 테마로 움직일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G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송홀디스 그리고 디지털 조선이 어제 20%가 넘는 급등 흐름을 장중에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어제 앨범 발매하고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조회수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다만 어제 원전 관련 관련주들은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었죠. 체코 쪽에서 일단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라는 속보를 전해오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또 어제 저녁에 새로 전해진 소식은 기존의 미국과 프랑스 측이 제기했던 이의제기 모두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하락 쪽의 변동성이 오늘은 그대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가장 컸던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에서 아모레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에 시간 외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쥐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매출은 1조 원대, 영업이익은 7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11%, 그리고 영업이익이 특히 많이 증가했죠. 16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매출은 그닥 큰 폭의 성장을 보이진 않았지만 탈중국에 성공하면서 해외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에서는 매출이 180%,
8%,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쪽은 무려 300%가 넘는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를 이제 편입을 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됐던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요.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대형 화장품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함께 이런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연초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 내외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가파랐던 만큼 긍정적인 호실적이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지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간밤 시간에서 공개됐었던 미국 쪽의 기업 실적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M7의 다른 두 기업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인데요.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선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AI 쪽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뛰어넘는 확정치가 공개가 됐는데 현재 애플 CEO의 코멘트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애플 인텔리전스 지금까지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1년 전 대비해서 이번에 iOS를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중국 쪽의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AI 쪽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M7 기업들보다도 이 기업을 향한 이 국내 수혜주들이 대거 존재하는 만큼 오늘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더구전자와 같은 애플 향 수혜주들이 어떤 쪽으로 변동성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하락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또 아마존도 함께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실적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켜볼 거는 AI 쪽인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AWS라고 부르죠. 매출액 275억 달러 찍혔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AI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미리 확인해봤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클라우드 매출이 더 추가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실적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들이 AI를 향해서 강력한 수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AI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번 한 주 정말 바빴는데 이제 벌써 금요일이 됐고 11월의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더 바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리스트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새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도 두 종목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정말 더 큰 빅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바로 미국의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를 놓고는 워낙 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멀라든 트럼프든 이 관련주의 트레이드 현상이 최근 몇 달 동안 증시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변동성으로 달궈놓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FOMC 관련해서는 아직 월가에서 25BP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FOMC까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다음 주에도 실적 대거 발표를 합니다. 종목들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신규 상장 관련주들 특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 다음 주 수요일 코스피에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을 새로 시작하는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시장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이데일리 TV와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또 다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2% 이상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8%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건 아무래도 빅테크가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이날 M7 종목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요. 소확개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일제히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4% 이상, 테슬라는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요가 그래도 강하다. 그리고 OPEC 플러스의 12월 증산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WTI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금값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죠. 중간중간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수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21만 6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시장 탄탄함을 알렸습니다. 10월 감원 계획은 5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월 대비로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빅테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AI가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일제히 하락을 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하락을 했는데 이로써 전체적인 시장 투자 심리가 좀 좋진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빛나는 초록색을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면 방어주로 도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AMD 전날에도 10% 급락세 보였는데 이날도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한번 보시죠. 인텔도 이날 정규 거래에서 꽤 크게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그 실적 내용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당 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46센트를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포함돼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4분기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로써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 인텔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죠. 이번 주에 진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돼 있었는데 마무리 타자였습니다. 애플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아이폰 매출까지는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아이폰 16 그리고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애플에 대해 조금은 지금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 쿡 CEO 계속해서 아이폰 16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초기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나올 이야기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함께 보시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 웃도는 수치로 공개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광고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월가는 지금 광고 매출 성장세가 19%로 강하게 나왔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면 구글과 메타에 정말 견줄만한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표 봐야 되겠죠. PC 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보시면 검정색이 핵심 근원 PC 가격 지수고요. 파란색이 헤드라인 지수가 되겠는데요. 근원 PC의 가격 지수가 여기서 멈춰서고 있는 것 보이시죠? 수치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률을 전월 대비로는 0.2%, 근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 대비로는 0.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로 예상치에 그래도 8월 수치에 비해서 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2% 목표로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원 PCE 가격 지수가 2.7%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하락세, 둔화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체기를 맞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고용시장도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만 2천 건 감소했고요.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역시나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실업자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고용시장 양호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음 주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UBS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골라봤습니다. 일단 관련된 코멘트부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당선이 주식시장에는 더 우호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UBS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금융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 노출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 또 글로벌 무역 관련된 화물 회사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 당선의 경우에는 포드,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 골드만삭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시티그룹을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세 종목이 모두 금융 섹터에 속해 있죠. 금융 섹터를 UBS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해리스 당선될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그래도 높은 애플, 나이키,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들어오면 좀 힘들어질 중국에서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달러트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유력하다라는 이야기 많죠. 그중에서 엔페이즈 에너지, 퍼스트 솔라까지 UBS가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그럼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빅테크가 부진하다 보면 국내 증시도 같이 부진한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 빅테크의 하락이 AI 경계감일지 아니면 단순 포지셔닝일지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빅테크 하락의 이유 중 하나가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지출 거의 다 AI 지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올랐어야 되는데 함께 내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재정립 가능성에서 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순 포지셔닝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경계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실적에 집중한 그런 시장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